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심짱입니다. 자, 오늘도 심짱 실험 들어갔는데요. 오늘 역시 도움을 주실 우리 로봇 형아, 우리 로봇 형아를 조종하는 아이언맨. 안녕하세요. 네, 김강영 연구원님이십니다. 자, 오늘의 실험은 무엇이냐면요, 헤드 스피드가 동일한 사람이 샤프트를 다르게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네.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뭐 약한 샤프트를 쓰면, 내 헤드 스피드 약한 샤프트 쓰면 왼쪽으로 가고, 강한 샤프트 쓰면 오른쪽으로 가고, 또 거기에 비거리도 차이가 난다 라고 알고 있죠. 네. 네. 맞군요. 네네. 그렇죠. 그래요? 그런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를. 네. 알겠습니다. 정답을 말하고 하니까 좀 재미는 없지만, 맞대요, 여러분.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테스트는 100마일 클럭 스피드로 저희가 쳤을 때, 네네. 6S 샤프트로 100마일을 쳤을 때와, 네. 그리고 레귤러 샤프트로 100마일을 쳤을 때, 그리고 여성들이 치는 샤프트로 100마일로 쳤을 때, 이 세 가지 샤프트로 어떤 퍼포먼스가 이제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저희가 네. 측정을 로봇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니까, 자, 드라이버는 심장이 쓰는 핀이고요. 네, 샤프트는 이 샤프트로 네, 쓰고 있습니다. S 들어갑니다. 샤프트는 너무 많은 샤프트들이 있어가지고 또 그마다 다 다르겠죠? 그렇죠. 아우, 우리 형아 나이스. 존경스럽습니다. 자, 우리 형아 쳤을 때 네, 248. 아, 옛날에 우리 형아가 쳤을 때 좀 비거리가 더 많이 나갔는데 요번에는 컨디션이 좀 안 좋은가 봐요. 네. 그때와 약간의 이제 세팅 조건이 좀 변경이 돼서. 아, 달라요? 그러니까 즉 헤드도 다르고. 헤드도 다르고. 예. 네. 지금은 플러스 모델이에요. 저는 LST를 쓰는데 여러분, 플러스 모델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점은 약간 올려치고 들러치고, 그때는 우리 네. 최고 성량을 냈을 때. 그렇죠. 그때는 최고의 비거리 내는 컨셉으로 했지만 지금은 일반적으로 네, 일반 골퍼들이 하는 스윙 정도. 네. 자, 이 정도를 쳤을 때 이게 지금 훅성인가요? 아니면 약간 드로우성이죠. 약간 드로우성이. 네. 149. LST 모델보다도 약간 이제 드로우성이. 그렇죠. 프로스 모델은 조금 어찌 보면 제가 가볍게 할 거는 페이드형인데, 프로스 모델은 아무래도 드로우성이 좀 더 잘 나는 클럽입니다. 지금부터 샤프트를 체인지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일이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거 거의 뭐 샤프트 하나 바꾸고 헤드 바꾸는데 거의 뭐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어가서, 저희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샤프트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중에 잠깐 또 설명을 드리면, 이 실험은 우리 하경원 프로님의 쏙쏙 골프에서 진행했었어요. 근데 그 속에서도 로봇 형아가 쳐주는 거를 또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실 그 전부터 심장도 궁금해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치는 거는 우리 쏙쏙 골프 형아한테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로봇 형아는 세 가지만 대표적으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 형아가 얼마 정도 되죠? 한 2억 5천. 2억 5천 형아군요. 야, 2억 5천. 샤프트는 우리 R 샤프트를 끼고 진행을 하도록, R 샤프트를 끼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은 동일한 볼로 쓰고 레귤러 있습니다. 레귤러 샤프트를 쳤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는지. 레귤러 샤프트를 쳤을 때 어떻게 되는가 보겠습니다. 이제 100마일이죠. 네. 100마일인 헤드 스피드. 뭔가 분위기가 살짝 왼쪽으로 가는 느낌이 나요. 왼쪽으로 갔죠. 248. 두 번째 샷 들어갑니다. 자, 100마일인 경우, 헤드 스피드가 100마일인 경우 R 샤프트를 끼우면 어떻게 되는가. 자, 이건 뭐
헤드와 샤프트 다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뭐 더 디테일한 측정은 필요하지만 기본적인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248. 가장 차이나는 방향성에서 이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방향성에서 저희가 100마일 스피드로 쳤을 때 센터에 맞춰놓고 친 기준으로 그 각도 그대로 꽂아가지고 이제 레귤러 샤프트로 바꾼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러니 이제 쳤을 때 거의 이제 센터에서 살짝 이제 드로우성으로 이제 가던. 아이고, 이쪽을 봐야 되겠네. 네, 지금 보면 네 레귤러 샤프트 쐈을 때는 완전 왼쪽으로. 완전 왼쪽으로. 헤드가 굉장히 닫혔어요. 네. 여기 이제 클럭 페이스인데, 네. 페이스 앵글이 0.4도에서 마이너스 2.5도. 오. 약 한 3도가량 지금 이제 닫혀서 이제 맞았고요. 박혀서 맞는다. 네. 그리고 이제 샤프트가 약하니까. 네네. 토크가 당연히, 네, 토크가 더 높잖아요. 네네. 토크가 높으니까 이제 샤프트가 이제 뒤틀리면서 헤드를 이제 닫아주는 이제 성향이 있었고, 이제 어택 앵글을 보면 샤프트도 이제 샤프트가 이렇게 휘어지기도 하지만 실제로 맞을 때 약간 네. 이렇게 굽어지는 현상이 있거든요. 아, 예, 예. 네, 그래서 팁 부분이 이제 약하다라는 거는 이 어택 앵글을 지금 보면 3.8이었는데 기존에 6S를 쳤을 때는 네. 지금 이제 4.2로 이제 증가했잖아요. 네네. 네. 네, 이제 그렇게 해서 탄도를 이제 더 어떻게 보면 띄워주는 거죠. 네, 띄워줬다. 네, 대신에 여기는 이걸 보면 탄도가 레귤러가 더 낮아졌는데 이 원인은 헤드가 닫혔으니까 네. 샤프트는 더 굽어져서 더 높게 맞아야 되는데 네. 헤드가 닫히니까 토크에 의해서 닫히니까 더 왼쪽으로 가면서 아. 탄도가 이제 낮아졌죠. 낮아졌다. 아, 이거 여러분들 뭐 사실 용어가 좀 어려운 부분은 좀 있는데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비거리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확실히 방향성이 약한 샤프트를 쓰면 왼쪽으로 가는 거의 경우가 있습니다. 30m 정도. 30m 정도 방향에서 왼쪽으로 가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네. 더 약한 걸 쓰면 더 왼쪽으로 갈 확률이 많아지나요? 그건 한번 해봐야. 그건 또 해봐야 되고. 네. 만약에 더 강한 걸 쓰면 오른쪽으로 가나요? 그렇죠. 결론은 이렇게 된다. 네.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그, 실험에서도 말했듯이 보통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얘기예요. 네.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얘기로 약한 걸 쓰면 왼쪽, 그 다음에 강한 쓰면 오른쪽, 이렇게 간다는 부분이 있지만, 샤프트의 또 성질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경우는. 달라요. 그래서 네. 같은 6S를 쓰더라도. 네네. 샤프트의 이제 성분이 이제 어떤 물성에 따라서 네네. 예를 들어 뭐 토크가 강한 샤프트는 당연히 이제 더 우측으로 갈 테고 기준 샤프트에 비해서 네네. 토크가 약한 샤프트는 더 왼쪽으로 갈 테고 같은 그러면은 굉장히 그러면 사실 이번 실험 같은 경우는 샤프트가 그냥 R이다 이렇게만 해서는 그냥 평균적으로는 가지만 네. 사실 그걸 보완하는 샤프트도 존재한다라는 그렇죠 그죠. 네. 예, 그래서 내가 구질이 왼쪽이다, 우측에 훅이 난다, 뭐 그랬을 때는 샤프트를 보완하는 것만으로도 네네. 굉장히 그런 구질의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은 뭐 아주 이번 실험은 아주 정확하다라고 말씀할 수는 없지만 스탠다드한 느낌은 그렇다라고 네. 수치적으로 좀 알 수 있고요. 또 하프로님은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다 똑바로 가는 어느 정도 경향이 있는데 그건 이제 인간이기에. 밀리면 본능적으로 그렇죠. 네. 사람은 네. 한번 밀리면 네. 본능적으로 그거를 살짝 보완 동작을 좀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무슨 감정 예, 얘는 감정이 없고 우리 하 선생님은 감정이 있었다 라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대로 그러면 네. 80마일 때 치는 골퍼가 네, 네. 이제 적절한 샤프트를 쓸 때와 이제 강한 샤프트를 쓸 때를 한번 아 볼까요? 그러면 그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예 좋습니다. 그럼 그걸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헤드 스피드가 80 정도 80인 골퍼가 공을 쳤을 때 샤프트를 바꿨을 때 일어난 일을 보는데요. 80 정도 헤드 스피드면은 어느 정도의 그런 골퍼가 될까요? 80마일 정도면 좀 이제 여성 골퍼 중에서 네 여성 골퍼 중에 잘 치는
좀 잘 멀리 치는 분들. 아, 잘 치. 네. 그리고 이제 여자 프로들은 이제 80마일 후반에서 90마일 초중반 정도. 90에서 100 정도 막 네. 나오고. 좀 많이 엄청 빠른 선수들이 이제 100마일 정도 나오는데, 네. 그냥 여자 아마추어 중에서 조금 좀, 네. 멀리 멀리 보내는 정도가 이제 80마일. 그러면은 남자 중에서 적게 보내는. 남자 중에서는 네. 시니어. 시니어. 네. 아, 이거 비거리를 비거리를 봐야 되겠어요. 아, 이거 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보고 일단 비거리를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80마일 헤드 스피드를 내는 네. 골퍼예요. 아, 우리 로버트 형아는 정말 변신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누구도 됐다가 자. 80마일 헤드스피드. 어우, 보인대. 진짜 슬로우 해네. 자, 어우, 똑같이 쳤고. 193. 아, 이 많은 분들이 나네 라고 댓글을 다실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현재 최적화되어 있는 네, 경우다. 지금 이렇게 보면 샤프트도 조금 약한 50g대 R. 네, 50g대 R입니다. 네, 보통 한 200 정도라고 보이네요, 네, 그죠? 네. 자, 캐리가 170m였으니까. 캐리가 170m. 사실 이제 로봇이니까 그렇지만 사람은 네네. 실제로 이거보다는 아, 덜 나오죠. 저희 멤버 중에 우리 김성희라고 있는데. 어, 김성 현재의 그 컨디션 안 좋았을 때 비거리입니다. 네. 남자분 여자입니다. 김성. 김성 보고 있나? 자. 어우, 김성처럼 똑바로 치네, 진짜. 195. 네. 생각나요? 김성. 195.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클럽을 바꾸는 거, 샤프트를 바꾸는 거죠. 네, 이제 80마일에 저희가 레귤러 샤프트로 이제 쳤는데, 네. 이제 그 6S 샤프트로 이제 바꿔보겠습니다. 6S로 바꿨을 때, 네, 강한 걸로 바꿨을 네, 때, 헤드 스피드가 안 나는 사람이 이제 멋있으려고 네. 강한 샤프트를 아, 썼을 때, 네. 선수들이 쓰는 샤프트를 썼을 때, 네. 어떤 일을 벌이시나? 연구원님이 아주 감성적인 정확한 내 주변에 그런 일이 많더라 라고 그래서 그걸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80마일일 때 샤프트를 S로 꽂았을 경우, 그죠? 60g대 S로 꽂았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네네. 스피드가 느린데 멋있게 멋있어가지고 멋있어 보이네. 네. 보통 그러죠. 경험이 너무 많으세요.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았다. 댓글에 나도 내 주변에 많다. 저 솔직한 분은 그게 나야. 자, 봅니다. 어떻게 될까요? 강한 샤프트를 끼웠다면 살짝 오른쪽으로 밀리는 경향이 보이는 것 같은데? 엄청나게 밀리죠. 네? 비교를 하나 더 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하나를 더 치고 지금 볼이 상당히 오른쪽으로 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만큼 오른쪽으로 가나요? 그렇죠. 네. 오. 사람은 또 이제 오른쪽으로 한번 쳤는데 갔으면 연습장이라면 네. 당연히 왼쪽으로 닫아치겠지만 이거 로봇이기 때문에 네. 감정이 없기 때문에 어우 감정이 너무 없어요. 타겟도 못 맞췄어. 감정이 없어. 똑같은 헤드스피드에 똑같은 세팅으로 놨을 때 오른쪽으로 많이 밀렸어요. 네. 야, 요번에 80마일일 때 이렇게 밀렸다는 거죠. 강한 걸 쓰면은 오른쪽으로 밀릴 가능성이 많다. 아까 말했다시피 네. 헤드 스피드가 빠른 사람이 약한 걸 쓸 때는 네네. 샤프트가 이제 토크라고 이렇게 휘어지는 이렇게 뒤틀리는 현상이 이제 더 심해지니까 네. 왼쪽으로 갔잖아요. 근데
헤드스트가 굉장히 느린 사람이 이렇게 이제 강한 샤프트를 썼을 때는 토크가 너무 이제 강하기 때문에 네. 헤드가 이제 닫아주는 거를 방해를 하는 거죠. 아, 네. 그래서 그대로 그대로 그냥 밀고 가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네. 보시면 타점은 거의 비슷한데 타점은 거의 비슷한. 타점은 제가 이제 일부러 좀 비슷하게 맞춰놓은 거죠. 타점은 예, 사실 다르죠. 예. 그러면 페이스가 0.7도 저희가 이제 기준을 80마일 치는 사람은 이렇게 레귤러 때 0.7도 거의 스퀘어로 놓고 쳤는데 네. 6S를 치니까 열려 가까이 열려 맞는 거죠. 열려 맞는 거죠. 아 열려 맞고 자 어택 앵글을 보시면 어택 앵글 당연히 샤프트가 덜 휘니까 네. 탄도도 이제 안 뜨겠죠. 어택 앵글 즉 올려 치는 것이 덜 올려 치게 되는 원리가 된다. 아 그리고 전체로 봤더니 비거리도 줄었고 네 백스핀이 오른쪽으로 하다 조금 많이 들어갔고 이렇게 들어갔네요. 야 이거 뭐 그런데 이제 사실 사람이 치다 보니까 아 자 공 로봇이 치다 보니까 이게 냉정한데 사람은 어느 정도는 보상 동작을 하죠. 그렇죠. 사람은 한 번 딱 쳐보고 어 이거 열렸다 하면 네. 예, 당연히 닫아치게 돼 있으니까 네네. 그 차이를 로봇만큼은 못 느낄 수가 있는데 네네. 그래도 일단은 그대로 이제 자기가 친 80마일 때 친 그대로의 스윙을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역시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역시 여러분들이 그 각자마다 나의 헤드 스피드를 아시면 돼요. 그거는 의외로 쉬운 게 스크린 골프 하시면 좀 대충 나와요. 그렇죠. 스크린 골프 이렇게 많이 즐기시잖아요. 그럼 스크린 골프장 가서 공 치면 헤드 스피드, 볼 스피드가 잘 나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삼아서 아 나는 요 정도 스피드니까 그래도 대충 뭐 R이나 S야 이걸 좀 선택할 필요가 있고 그렇죠. 본인에 맞는 네. 스펙을 쓰는 게 네 본인에 맞는 스펙을 좀 쓰셔야 되고 근데 이제 조금 어려운 건 아주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샤프트가 무엇이냐에 따라 다 다르다라고 그러셔가지고 그렇죠, 예. 예. 너무 광범위한 부분은 없지 않았어요? 사실 같은 6S 아니면 네네. 5S의 샤프트 분이라고 해도 네네. 그 샤프트 브랜드나 모델에 따라서 또 퍼포먼스가 다 달라요. 아. 예, 거의 많게는 이제 기준으로 네네. 했을 때보다 4, 5도 정도가 열리고 닫히고의 이제 그런 샤프트의 성향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네네.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들은 이제 피팅을 통해서 그렇죠. 본인한테 가장 잘 맞는 샤프트를 찾는 게 네네. 퍼포먼스에 있는 그래서 이제 피팅을 보통은 또 많이는 안 받을 수는 있는데 그렇죠. 한 번은 받아볼 필요가 있다 네. 라고 어느 정도 골프 실력이 도달했을 때 네. 라고 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뭐 근데 오늘 이 실험이 저희가 막 엄청 디테일하게 샤프트를 막 여러 개를 꽂아가지고 하면 좋은데 사실 이걸 제가 옆에서 보면 하나 하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두 개, 세 개 정도만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직접 한번 쳐보시면서 하면 좋고 단 칠 때 감성을 빼고 나 로봇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 누가 쉽지 않지만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호님 오늘도 역시 좋은 실험을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저희가 궁금한 점 있으면 또 만들고 여러분들도 혹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한테 저한테 댓글을 좀 당겨주시면 제가 그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영호님 오늘도 좋은 실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